안녕하세요, 김나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세계과자점에서 사온 거를 먹어볼게요. 이거 젤라틴은 제가 다음에 젤리 같은 거 촬영할 때 사용할 거고요. 밑에 댓글에다가 무슨 젤리 만들면 좋을지, 보고 싶은 젤리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름은 키콜이고요.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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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원래 한 몇천 원 하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1,000원에 뜯으면 이렇게 뭐야? 약간 초코송이 같은 그런 종류. 한번 먹어볼게. 근데 무슨 맛일지 대충 예상은 돼. 초코송이보다 이게 낫다. 이게 되게 바삭바삭해요. 초코송이보다 훨씬 낫네. 이게 맛있다. 오케이. 만약에 세계과자점 가셨을 때 이거를 본다면 충분히 사셔도 됩니다. 다음. 이거, 나 이거 기대돼. 파프리카. 파프리카 과자. 뭔 냄새야? 안엔 빨개요. 냄새는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 맛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보다 훨씬 맛있고 싼 감자칩 되게 많잖아. 별로? 짜잔. 아베코라무네. 이건 멜론 맛이고요. 무슨 맛 있냐면 멜론, 딸기, 레몬, 포도, 오렌지 10개가 있네. 10개야. 어떤 맛이지 이게? 개 맛있다.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맛. 오호. 아하하. 진짜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 이거 씹으면 솜사탕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진짜 맛있다. 개맛있다. 미용실 가면 주는 과자 뭔지 알죠? 미용실 가면 주는 과자.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시나몬 계피 맛이에요. 계피 맛.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응?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야, 이거 먹어봐. 이거요? 아니 이거 미용실 가면 주는 거 아니야? 어 뭔지 알지? 진짜로? 자 믿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썸피디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계피 맛이라고 했었는데 계피 맛이 별로 안 나. 응? 그냥 그거 같지 않아? 응. 이게 왜 계피지? 커피 과자 맛있네. 그러니까 계피도 안 들어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나 먹고 가요. 내가 이거 하나 주려고 했어. 아 이런 건 진짜 못 믿는데. 제 이거 먹어봐요. 맛있는 거예요? 네, 먹어봐요. 무슨 맛인지 맞춰봐요. 먹고 두 가지 맛이 있어. 이거 맛있네. 자, 제이비님의 선택은? 자, 과일. 과일 뭐? 열대 과일. 어 맞아. 열대 과일 뭐? 그 미니메이드 주스 먹어봤는데 하얀 거. 믿지? 아니야. 네? 망고. 어 망고 맞아. 망고랑 또 뭐게요? 아니
계피. 계피 아니야. 좀 매운 맛이네. 어 맞아 맞아 매운 맛이에요. 계피 아니야 아니 고추. 고추 아니요. 네. 무슨 맛이에요? 망고랑. 망고랑. 무슨 맞춰봐. 아 맞추기 무서운데 근데. 모르겠어. 생강. 아 생강이야. 아. 됐어요. 망고 생강 젤리입니다. 맛없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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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었던 것 중에 1등은 얘야 얘. 얘 말고는 건진 게 없어.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무슨 세계과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젤리 만드는 것도 댓글 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젤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